대단한 크럼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야. 대박. 너의 그 뭐였지? 너 그 나오는 거 있잖아. 아니, 왔어. 크럼프라는 장르는 어썸맨 나왔잖아. 네. 아니. 어썸맨 나왔잖아. 크럼프라는 장르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동작의 에너지를 표현한 춤이에요. 절대 분노를 표현한 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식사 중이신데 인터뷰 간단하게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전 안 먹고 있거든요. 얘만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드시고 있는 게 혹시 뭐죠? 이거 한소 참치마요. 참치마요? 네. 맞춤 장르. 장르요? 태선 씨 죄송한데 카메라에 나와서. 아, 일단 치워달라고요? 아니요. 얼굴을 치워달래요. 저는 코레오 이주석이 팀장을 맡고 있는 최고은이고요. 이런 바본주의. 이런 바본주의. 마지막이 돼서야 박수를 쳐주세요. 그 안무를 만드는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팔색조 같은 그쵸, 춤이네요. 맞죠? 공작색. 아, 정작색. 공작색? 네, 알겠습니다. 비보이에 대해서 설명 같은 걸 간단하게. 비보이에 대해서 설명. 비보이 아주 멋있는 장르죠. 그래서 비보이라고 하면은 하면서도 힘을 주면서도 살짝 느낌을 내는? 혹시 힙합 춤입니다. 약간 동작 부족한 스타일이 있어요. 힙합 춤. 제가 하나요? 우리 막내가 나의 연결 고리 네가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틀려도 상관없지만 모두들 끝났을 때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무대 만들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각각 무대마다 1분씩은 까먹는 것 같은데 얼른 올라오십시오. 아까 원보다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오빠 내가 빠르게 못 가고 가자는 거였어. 미안해. 나 진짜 소리 뭐지? 냅다 설명해주세요. 뭐죠? 냅다 컨셉을 잡은 거긴 한데 냅다 멋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스트릿 중에 디스코에서 비롯된 게 좀 많아서 디스코로 신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약간 멋진 빌리버라는 제목에서 그냥 종교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입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좀 자르긴 했는데